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. 네. 보통은 한 2m 이상 떨어지는 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. 2m. 이 마스크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. 지금 그냥 가게에 팔면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사는 거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. 네. 네, 우리 더라이브가 코로나19를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. 김호란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장님,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. 요즘도 역시 뭐 많이 바쁘시죠? 예, 여전합니다. 네. 그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이게 어떤 개념이고, 그리고 우리는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. 지금 이 신종 감염병은 약이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비약물적 중재라는 걸 하게 되는데, 네.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.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거, 환경위생을 하는 거,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. 네. 사람들 간의 접촉이 아주 줄어들면, 감염이 더 이상 전파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가능한 한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여야 되는데 네. 예를 들면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아. 근무시간 유연제를 해서 사람을 안 만나게 한다든지 대민 서비스는 거의 없앤다든지 아. 학교를 휴교한다든지 그리고 사람들 간의 회의도 화상회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실천하면 유행이 줄어들 수 있다. 그렇지만 논문을 보면 보통 하던 사회적 접촉의 수준을 한 30% 정도, 50% 정도 줄여갖고 별 효과가 없고 70% 정도는 줄여야지 아주 강하게 해야지만 효과가 있다. 확진자와 어느 정도 접촉을 해야 감염이 되는지 예를 들면 이제 그 거리라든지 함께 있는 시간이라든지 일단 거리로는 이게 비말 감염이니까 보통은 한 2m 이상 떨어지는 거를 권고하고 있어요. 2m. 시간은 사실 뭐 몇 초라도 바로 아. 앞에 있는 분이 나한테서 기침을 해서 비말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거는 뭐 몇 초라도 아, 감염은 일어날 수 있죠. 그렇지만 아무래도 오랫동안 여러 번 접촉하면 감염이 전파될 확률이 커지죠. 그러니까 접촉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 사람 간의 거리를 2m 이상 떨어뜨리는 게 중요합니다. 제가 이제 부모님을 한 1년째 안 찾아뵙고 있는데 이것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이겠죠? 그건 개인적 거리두기입니다. 안 돼, 죄송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뭐 역시 많은 분들이 이 확산세가 도대체 언제쯤 꺾일까. 대구의 신천지를 중심으로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네. 그걸 우리가 발견한 게 2월 18일이거든요. 그때부터 생각하면 한 2주 정도니까 이번 주가 될 텐데요. 네. 이제 문제는 이분들이 다 대구에만 계신 게 아니고 전국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. 네. 대구에 계신 분이 군산에서 진단받기도 하고 부산에 뭐 온천교회랑 연관돼서 진단받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전국에서 혹시라도 중요한 유행을 만들어내면 거기서 또 크게 커질 수는 있거든요. 네. 그렇지만 지금 환자들 상황을 보면 증상 발생에서 진단까지의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. 이 얘기는 전파를 많이 안 하고 있다는 아. 거죠. 그래서 그거는 좀 다행인데요. 네. 이게 완전히 곧 종식될 거다 네. 이렇게 기대할 수는 없고요. 아, 확산세가 좀 줄어들겠지만 밀접 접촉하는 가족이나 지인들 간의 감염은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일어날 거다 아.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유럽, 미국도 또 비상인 것 같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 해서 뭐 팬데믹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? 그렇습니다. 사실은 팬데믹의 시작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. 아. 우리가 겪었던 팬데믹은 가장 가깝게는 신종플루가 있습니다. 2009년도에 네. 전 세계를 휩쓸었죠.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는 신종플루보다는 조금 치명률이 높을 것 같아요. 아. 그렇지만 전파는 굉장히 빠르게 빠릅니다. 네.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안심할 수가 없는 거고 팬데믹이 올 것을 가정하고 시나리오에 맞게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 마스크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수급 대책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? 대란 수준 아니겠습니까?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공적으로 50% 팔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 그걸로는 부족할 것 같고 90% 이상 국가가 수매를 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냥 가게에 팔면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사는 거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. 네.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굉장히 좋은 건강보험
시스템이 있습니다.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확인을 하면 이분이 어떤 약을 먹었는지 바로 뜨거든요.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개를 살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. 약국에서 본인 건강보험증을 내고 사게 되면 더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. 아. 그리고 매점 매석을 네.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. 뽑아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. 네. 한 일주일 정도 한시적으로 본인이 자수해서 매점 매석한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처벌을 좀 유예해주고 대신에 그때 기간에 안 가지고 오면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해서 일단 매점 매석된 것을 좀 풀어야 되고요. 가장 중요한 거는 마스크가 정말 필요한 보건의료진한테 먼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노약자나 만성질환자가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.